안녕하세요. 토익 강사 정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내가 토익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리고 잘 시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클릭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죠?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뭐 수업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, 있죠?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으로, 예, 순수 국내 토종꿀로 만든 꿀팁을, 사양꿀 이런 거 아니고요. 굉장히 좋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요, 제 이름은 정상이라고 잠시 소개해드렸고, 순수하게 국내에서,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토익 56회 990 만점을, 뭐 이 정도면 토익의 달인이라고 뭐 칭해도 뭐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뭐 그 달인 김병만하고 키가 그렇게 똑같이 작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. 네,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조금 더 커요. 자, 그렇습니다. 자, 아마 영어 공부 이제 나 너무 어려워 시작 좀 해봐야겠어 하면서 책을 딱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아 그래 열심히 하지 하면서 투부정사만 열심히 딱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. 투부정사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. 투부정사 끝까지도 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투부정사만 했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계속 투부정사만 반복을 합니다. 와, 그러면 뭐 설령 투부정사는 아무리 잘한다 쳐도 시험 문제는 ABCD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비슷한 놈들 동명사나 분사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ABCD에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또 문제를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투부정사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. 같이 저는 수업을 할 때 책도 제 책도 그렇고요. 강의도 그렇고요. 이 세 개를 다 얘기하거든요. 2단원에서도 이거 얘기하고 여기서도 저거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실전 문제에 강해지는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말 어떻게 요거를 어떻게 정말 세 개를 잘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릴 거고요.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완벽하게 실전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자, 한번 이런 얘기고요.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 초보자분들 같으면은 앞에서부터 막 해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가 너 한번 풀어봐.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게.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안 보, ABC는 안 보고요. 앞에 더 쉐어가 나누다인데 이게 뭐지? 홀드 저 단어가 뭐지? 막 벌써 첫 단어부터 막 막힙니다. 막 그래요. 일단 쉐어홀더는 쉐어 주식을 홀드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는 뜻인데 뭐 어쨌든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익의 문제를 풀 때 우선 자 1단계, 2단계로 말씀드리자면요. 1단계는 ABCD를 보는 겁니다. 2단계는 빈칸의 앞과 뒤를 보는 겁니다. 자, 됐습니까? 다시 ABCD 보시고 빈칸의 앞뒤를 보는 겁니다. 처음부터 해석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심지어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마저도 그렇습니다. 제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저는 토익의 파트 5, 6, 52문제를 3분 만에 다 풉니다. 제가 이렇게 해서 풀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해서 풀어서 하지만 물론 더 해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빨리 시간이 없거든요. 시험장 가면. 그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ABC 봤어? 다 사인한다는 뜻이야? 해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뜻은 비슷한데. 그렇죠? 자, 이랬을 때 빈칸의 앞뒤를 보니까 앞에는 관사, 더가 있죠? 더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. 안 오면 얘가 뭐라는지 알아? 아, 좀 더! 이렇게 더! 그래서 명사, 페이퍼, 완전 종이, 서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관사랑 명사 됐어요. 관사 뒤에 명사 왔어. 끝난 거야. 그럼 빈칸엔 사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. 그렇다고 해서 아, 나 아무것도 안 넣을래. 답 없어. 이러면 안 돼요. 넣어야 돼요. 네,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papers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. 네, 저 ABC 중에서 형용사를 보면요. 일단 A, B, C까지가 다 형용사입니다. D번은 사인한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D번은 동사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. will expect라고. 동사 두 번 가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D번을 탁 지워. 됐죠? 자, 이제 ABC가 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요. 명사를 꾸며줄 때 어쩔 땐 앞에서 가고 어쩔 땐 뒤에서 가거든요.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한 단어일 땐 앞에서 가고요. 여러 단어인 경우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. 응? 자,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얘나 얘는 한 단어지만 쟤는 to, sign 두 단어죠. 쟤는 명사를 꾸밀 때 항상 예를 들어서 ability to
to sign, authority to sign과 같이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. 두 단어인 경우에요. 아시겠죠? 이게 하나의 또 원칙이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투부정사도 형용사 기능은 있지만 명사를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여긴 앞에서 꾸며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. 또 C 지워졌죠. 자, 이제 A와 B가 남은 겁니다. 자, 이랬을 때 우리 앞에서 잠시 뭐라 했습니까? 잠시 앞에 페이지 가보고 이거 투부정사, 동명사, 분사 이거잖아요. 어, 이 자리는 투부정사 안 돼. 지웠어요. 동명사, 분사가 남았는데 동명사는 명사인데 명사인데 명사 어 명명 명명 개소리 같죠. 그래서 명사 안 돼. 예, 동명사 안 돼. 하지만 동명사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라는 이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놔두는 거야. 그때 얘는 뭐뭐 하는 중인, 얘는 뭐뭐 되어진, 둘 다 형용사입니다. 맞죠? 둘 다 형용사예요. 뭐뭐 하는 중인, 사인하고 있는 중인 페이퍼. 여러분, 노래하는 새를 영어로 singing birds라고 하는데요. 새가 지가 노래를 합니다. 그죠, 그죠? 그럼 만약에 signing paper 하면 그게 뭐야? 응용해봐요. 아, 세 가지가 노래를 해서 싱잉 페이퍼야? 그러면 사이닝 페이퍼 하면 서류가, 서류가 지가 어, 내가 사인할래? 이게 사이닝 페이퍼. 어, 안 되죠. 그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인되어 진 페이퍼스죠. 자,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명사와 분사, 동명사와 분사와 투부정사의 어떤 공통적인 성격과 또 차이점 이런 것을 골고루 종합적인 눈으로 봐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.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계속 이런 예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끌어드릴 거고요, 강의에서.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형용사는 뭐고요, 제가 좀 아까는 그냥 명사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이랬잖아요. 근데 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천천히 다 알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제 수업 잘 따라와 주시면은 잘 성적 쭉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진짜 영어 실력도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해석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, 전 시간이 없어서 안 풀려요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죠. 근데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, 실력이 문제거든요. 제가 그거 부족하지 않게 잘 메꿔 드릴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답이 사인드가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. 자, 그래서 저와 함께 먼저 이론을 한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. 어느 세상 아무리 천재래도, 아무리 뇌생남이라도 한번 갖고 잘 안 돼. 세 번은 들어야 됩니다. 근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? 학원보다. 그죠? 내가 편한 곳에서 세 번 빠르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그죠? 첫 번째 할 때 이해 100% 안 돼도 괜찮아요. 끝까지 보시고 또 한 번 해서 세 번 보시면은 충분히 기초가 단단해지실 거고요. 제가 알려드리는 5초 비법들을 자기 걸로 이렇게 숙지를 해서 문제 풀 때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얘는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왜 답인지를 제가 지금 좀 아까도 그렇게 설명드렸죠. 실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토익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할 수 있겠죠? 좋습니다.